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27일 정오를 넘어섰습니다.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정책, 언동, 그리고 행태를 종합하면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면서도 스스로 촛불혁명 정권 수장인 것처럼 처신을 하면서 김정은 앞에만 가면은 작아지고 공손해지고 국민 앞에만 서면은 오만해지고 더구나 대한민국 수호 세력은 비하하거나 적대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재산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제1차적 의무로 삼아야 합니다. 헌법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약 2년을 결산을 해보면은 5천만 국민들의 생명재산 자유를 희생시켜가지고 김정은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즉 5천만 국민의 생명을 희생시켜가지고 김정은 한 사람의 행복을 돈독하게 만든다. 이렇게 되면은 이를 위해서 5천만이 희생하는 공식이 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1대 99란 말을 즐겼습니다. 1의 부자가 99명의 덜 가진 사람을 착취한다는 그런 계급투쟁론적 관점인데 그게 아니고 1대 5천입니다. 5천만입니다. 5천만의 생명재산 자유를 돌보지 않고 오로지 한 사람 김정은의 생명재산 자유, 김정은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더 넓게 보면은 북한 주민 2,500만을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결국 8천만의 한민족의 행복은 관심 없고 오로지 김정은 한 사람의 행복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헌법이 명령하는 국민 생명권, 국민 생명권 보장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죠. 아니, 포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새 국제법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R2P, 국민보호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죠. 국민보호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적어보니까 12가지의 어떤 증거가 기록이 되는군요. 국민 생명권을 포기한 12가지를 제가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도권을 김정은을 핵미사일로부터 보호하는데, 그리하여 2,500만 명의 생명재산 자유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사드 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중국에 통보했습니다. 이것은 2,500만 국민의 안전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중국 눈치만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핵미사일 방어훈련을 고의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를 할 때 그것을 막는 훈련을 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인들이 희생되도록 핵무기가 잘 터져가지고 많이 죽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핵미사일 방어훈련을 하지 않는, 핵미사일을 눈앞에 두고 핵미사일 방어훈련을 하지 않는 나라는 세계 역사상 대한민국 유일합니다. 세 번째, 수도권을 지키는 공군력의 운용을 제한하는 비행금지구역을 수도권에 설치했습니다.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라서 전쟁에서 항복한 나라가
받는 그 치욕적인 비행금지 구역을 수도권에 설치를 했습니다. 국민 생명을 포기하는 거죠. 네 번째, 미세먼지. 세 번째군요. 사드 핵미사일 훈련 비행금지 네 번째가 맞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고 원자력 발전소를 더 많이 돌려가지고 석탄 발전소를 줄여서 미세먼지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여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습니다. 국민 건강에 가장 심대한 악영향을 주는 것이 미세먼지입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대책이 없다는 것은 국민 생명 보호에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대강. 4대강은 수질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대강에 담아놓은 물을 빼버리면은 4대강 수질이 악화됩니다. 4대강 수질이 악화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미세먼지로 공기를 오염시키고 4대강 보를 열어가지고 수질을 악화시키면은 국민 건강에 득이 되겠습니까?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다른 말로 옮긴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진함으로써 북한 정권의 대한민국 공산화 전략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문재인 정권 하의 검찰은 구속 수사 원칙을 삼아가지고 70이 넘은 전 대통령, 전 국정원장들, 전 대법원장을 감옥에 가둬놓고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생명, 자유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중대한 침해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런 수사를 받던 사람들의 자살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수 기무사령관의 자살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관계가 있습니다. 기무사의 세월로 유족 사찰은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 불법 일탈 행위라고 수사 초입 단계에서 선언함으로써 수사에 무리를 가하도록 환경을 조성을 했고 그 결과로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영장이 기각됐음에도 투신 자살했습니다. 국민 생명권에 관심이 없다는 좋은 증거입니다. 좋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국군포로 6만 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남북 간에 무슨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 민족 공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북한이 불법 응조하고 있는 6만 명의 국군포로의 생명권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김정은에게 단 한마디도 국군포로를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 생명권 포기입니다. 국민 생명권 포기입니다. 무엇보다도 헌법을 총체적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헌법 1조 국민주권 조항 위반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조 국민의 영토, 이 국가 영토가 북한 지역까지 미치는데 김정은 앞에 가서 남쪽 대통령이라고 말함으로써 북한 지역을 우리 영토에서 삭제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고 그 자리에서 김정은을 향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하지 않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유일한 정통국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9월 19일 평양 5.1 경기장에서의 연설이었습니다. 이것도 국민, 국토,
그리고 주권을 한꺼번에 포기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적으니까 한 12개쯤 됩니다. 12개. 국민 생명권 포기. 국민 생명권 포기는 무슨 뜻이냐? 국민 생명권이 어디에 적혀 있느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민 생명권. 국민 생명권은 헌법 제10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진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게 바로 국민 생명권에 대한 규정입니다. 헌법 10조는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이라고 합니다. 헌법의 심장이고 영혼입니다. 여기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기본적 인권. 이런 게 다 포함된 것은 그 연원을 올라가 보면은 토마스 제퍼슨이 기초한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실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신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롭게 창조되었으며 그런 평등한 창조로부터 빼앗길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받았는데 생명의 보존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거기에 속한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 생명, 자유, 행복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그리고 대통령의 제1임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천만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보다는 김정은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그동안 복무해왔다는 것을 이제 모든 국민들이 저는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 생명 포기 대통령입니다. 국민 생명 포기 정권입니다. 1대 99가 아니라 5천만이 이를 위해서 5천만이 이를 위해서 희생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헌법의 칼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중단되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헌법의 칼을 뽑아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탄핵입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헌법의 칼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획기적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문재인 대통령이 충돌 코스를 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